Nice green tea.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고품격 LA 토크쇼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내리러 왔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자의 땅에 모두 함께 세트로 일주일에 치킨 한 세 번은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치킨 아니에요? 그러네요. 롤러를 시작을 했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드디어 왜 이렇게 씁쓸하세요? 드디어 공개됩니다. 올 거 좋았죠? 준비됐나요? 바로 올랐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대리 게임을 할 대리 랭 게임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의를 남겼어요. 야, 이게 다 안 보여. 잘 보입니까? GM 샤코님께서. 샤코님께서. 네. 자, 밑으로 좀 내려면. 네. 내려주세요. 저 빨간색에 방송 등 매체에서 논란의 인터넷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했기 때문에 30일 이용 제한 조치. 아, 중징계죠?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NLB 관련된 회의 때문에 네. 라이오컬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다들 저를 보고 왜 그러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다들 네. 범죄자다. 힐튼을 좀 쳐다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싼 거 끊어달라고 최대한 싼 걸로 싼 걸로 끊어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나 하지만 역시 우리의 라이엇은 짤 없다. 공명정대하십니다. 짤 없다. 최대 중 딱지를 끊어도 싼 거 끊어달라면 싼 거 끊어주는 대한민국에서 이로써 도수 아래 홀수로 결론이 났습니다. 30회 개장 정리를 잘했고 거기다가 아이디를 실제로 주셨던 네 줬던 사람 중에 한 명도 같이 자수를 했는데 역시나 30일 개정 정지. 훈훈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훈훈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서 대리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지입니다. 네티즌 탐정단이 이제는 그렇습니다. 활동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이제는 라이엇의 정의의 심판을 이 한 몸 십자가에 매달아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 홀수 나왔네요. 만족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한 달이 걸리네. 30일 사흘 만에 부활하고 싶지만 30일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부활하는 게 어디예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대리랭의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팍팍만 커졌어. 다들 대리랭 게임 하는 방송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런 거를 이제 경각심을 깨워주자라고 사실은 시작한 거지만 경각심을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락 질러버렸네. 시대에 경종을 울렸어요. 아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30일 개정 정지. 이제 다른 BJ들도 섣부르게 대리랭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가만 안 있어. 이제 시청자 탐정 홀수님도 직접 모니터링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당했는데 너는 왜? 공명정대하라. 그래서 세스 크레스라고 해야죠. 새로운 계정으로 1레벨부터 차근차근히 보니까 내 원래 계정이 하나 더 있었어. 딱 한 게임만 신세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신세계야.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괜찮아요, 일단. 심해와는 또 다른 세계. 심세계요? 신세계. 원딜 막 셋 나오고. 그래도 또 이게 룬하고 이런 게 없어서 정글 들어오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방송은 봤어. 막 싸워.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아, 포지션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툭툭 가자. 정글 어떻게 도냐. 싸워. 너 처음 아니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은 상황에서 그게 뭐 형벌이나 다른 계정으로 하면 되지라고 하면은 사실 아. 형벌이 가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느끼는 심정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심해 레이팅 랭겜 심해와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룬과 마스터리 없기 때문에 CS 먹기 너무 힘들어. 룬과 마스터리는 정말 좋은 거구나. 1레벨 올라갈 때마다 마스터리 공격력 1 이거를 정말 감사하며 감사하면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마우스 휠로 올리고 내리던 걸 지금 5레벨 마스터리 5개 찍을 수 있다고. 와, 뭐에 찍으셨어요? 일단 주문력 공격력 아 보수는 뭐라고 있을까요? 다른 아이디 쓰고 있겠죠? 뭐 그래서 도수가 쓰는 모든 아이디가 다 정지 먹는 건가? 하나씩? 본인도 답답하겠네. 자기 걸 막 알리고 싶을 텐데 알리지 못하고. 아무튼 근데 이대로 가면 30일 안에 30레벨 찍을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하긴 근데 우리 지스타라고 막 이러면은 또 게임할 시간 없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정지를 당하고 오늘 이미 만들어졌었던 부캐를 5레벨까지 고이 꺼내 보니 처음에는 막 이기는 거, 오 여기 금방 탈출하겠구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 서포트도 없고요. 투원딜 가면 CS 먹는 게 전쟁입니다 일단. 실력이 늘겠네요. 투원딜이야 보세. 서로 CS를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CS 막타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져. 그러니까 룬도 마스터리도 없는 상황에서 경쟁자까지 있으니까 완전 전쟁. CS 먹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후반에 안 커. 여기를 거치면 템이 안 나오네. 엄청난 고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정신. 나 이제 여기서 있다가 네. 얘 원래 캐릭터로 가면 정말 CS는 잘 먹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는 꿈. 뭐 그럴 것만 같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랄까. 네. 아 안 돼요. 대리령하지 맙시다. 여러분 대리령하지 맙시다. 네. 1인 시위는 안 하시는 거죠? 1인 시위를 왜 해? 시위를 할 게 아니잖아. 아, 클린 캠페인 1인 시위가 아니라 대리링을 하지 맙시다. 그거 한다고 깎아줄 것 같지도 않아. 그거 한다고 깎아주나 그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됐는데 그거 한다고 깎아줄 것 같지 않더라고. 제 생각도 그래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만약에 원하신다면 라이어 코리아 GM 샤코님 딜을 하시죠. 아 그리고 내가 그 그나마 더 쓴 거 있어요. 그거를 보여줘야죠. 그 뭐, 위에 그 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글 하나 더 남겼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건 뭐라고 하는 거야? 답변 잘 받았습니다. 1대1문에 딱 썼어요. 확대 좀 해주세요. 일단 가혹한 한 달 계정 전율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저의 충성을 알아주세요. 충정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러면 십자가에 직접 매달린 점 헤아려 주셔서 형을 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웃어 보이네. 뭐. 사장님! 어렵겠지만 희망을 담아. 아 진짜 사장님 이건 아니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저기서 약간 좀 찝찝하네요. 많이 찝찝하네. 똥 싸고 안 닦은 느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문구도 빼먹으셨어요. 기왕 하는 거 파시는 거 다 팔아셨어야 됩니다.
영원까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이건 졸렬한 게 아니지. 이건 약간 게임으로서의 마음 순수한. 이거는 졸렬하다 표현하는 건 애들 표현력이 부족하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졸렬한 게 아니라 절실함? 추잡한 거지. 잘 졸렬이 안 나. 졸렬한 게 아니라 좀 추접스러운 거지. 적절한 표현이지만 슬프네. 추잡하냐. 내 말이 맞았어 이러는데. 졸렬한 거는 좀 뭐라 그래 좀 비겁하고 막 이런 거잖아. 좀 속 좁고 이런 게 졸렬한 거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 유행어라고 졸렬이. 이건 졸렬한 게 아니라 좀 추접스러운 거.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개인비 답지 않은. 골스 게시판에 관련 글 안 올라오나요? 골스 게시판에 그는 쓰는 글이랑 고객문이랑 과연 같은 사람이 쓴 글인가? 고객문이 대리랭 의혹에 퍼지고 있습니다. 골스 게시판은 약간 대인배 코스프레. 고객문이는 게이머 코스프레. 그렇죠. 골스도 어쩔 수 없는 게이머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리랭 게임은 한 달 계정 정지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벌로 1렙부터 마스터리 룬 10원어치도 없는 그래서 지금 RP를 결제를 해서 경험치 부스터랑 RP 부스터를 할까 하다가 그거는 진정한 벌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자 꽉 이 아군이 꽉 깨물고 이곳을 난 탈출하겠어. 이 모든 걸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IP 부스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IP가 960 IP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블린이 1350 IP인가 그렇더라고. 그럼 이블린만 사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겠다. 이블린만 사면 그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기왕 고난의 길을 가시는 김에 해보지 않았던 챔프들만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의 맞다. 기간 동안 그 애시당초 이블린 꿀을 빠실 거면 부스트를 쓰시고 맞아 부스트를 안 쓸 거면 지금까지 쓴 적이 없었던 판테온, 챔피언들 판테온? 판테온부터 헤카림 딩거 제이스 뭐 이런 거 딩거 극추천합니다. 한 달 후에 제이스의 장인으로 야, 시끄러워 그냥 내비둬. 충분히 힘들어. 이블린으로도 진짜 될지 안 될지 몰라 그거. 그렇겠네요. 아 마이가 있죠 그 구간에는. 이블린 우리 편에 이블린을 만났어. 로테이션이 아닌데 이블린을 미디어도 이블린 딱 하는 거야. 오 편하게 가겠구나. 대파를 안 사. 그 대파 안 사요. 그게 뭐예요? 죽은 불꽃 소나기요. 그게 뭔데요? 이거 추천 때문에 3일째를. 오 이곳은? 아 네 알겠습니다. 나도 그래벨 때는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맞죠? 맞고 화이팅! 보전을 하세요. 원래 한 10렙까지는 보전을 많이 해요. 보전까지? 아니야 보전이 뭐야? AI 아 근데 유부남이신데. 뭐야 꾸준히 민다 그거. 죄송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 죄송합니다. 그래서 홀스는 나름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리랭은 나쁜 거고. 어제 밤까지만 해도 즐겼었는데. 네. 그 접속을 끊지 말았어야 돼요. 정말 이게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룬과 마스터리가 있는 계정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는 거 행복을 느껴. 그거 진짜 행복한 감사한 마음으로 게임 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스킨도 있지 챔프도 있지 로테이션 챔프만으로 하는 물속에 잠수해야 우리가 숨쉬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죠.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챔프 많은 분들 설레면서 로테를 기다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예전의 그 행복감. 로테에 내가 원하는 챔프가 나온다고 했을 때의 그 기쁨.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렇죠. 나는 진짜 로테이션 챔프만 딱 있는 걸 보고 우리 잊고 살았는데. 대리랭 안 하면 되지 뭐. 할 게 뭐야. 할 게 뭐야. 이번 로테 메인이 있어. 이번 로테 메인이 있어. A씨도 있다고. 베인 A씨 미포가 있어. 세 명이 한꺼번에 있어 이번에. 어떻게 그러지? 픽하면 베인 A씨 미포가 셋이 뚜루루 골려.
그리고 칼픽을 탁탁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애쉬는 있었나? 미포랑 베인은 확실하게 있어요. 두 명씩 있을 것 같은데. 애쉬는 들고 있었나 보다. 미포 베인. 미포 베인. 그 애쉬까지도 막 들고 있는 애가 막 골라. 그러니까 쓰리 원딜로 조합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이 그 포지션마다 한두 명씩 쓸 수 있도록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배려해서 만들어진 거야. 원딜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딜이 막 그렇게 있다 있는 곳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딜 둘이 나와 그냥 문도 로테래요. 문도 로테고 초가스 카타리나. 오 좋네요. 요즘에 대세 챔프들이네. 할래? 바꿔서 우리 있으니까. 그 동네 한번 해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판테온 챔프와 판테온 스킨이 나란히 지금 세일에 올라갔습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의심해봐야 돼. 진짜 의심해봐야 돼. 이상해. 진짜 이상해요. 판테온에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안 속아. 판테온이 신고 들어올 수 있어요. 라이엇 게임즈 지금 이거 공개하면 신고 들어올 수 있어서. 아무튼 판테온은 조만간에 계획에 잡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런 징후도 있었고 리메이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수정 대상에는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꺼번에 그렇게 팔잖아? 무슨 뜻이겠어? 기존에 작업했었던 스킨들, 텍스처들 지금 떠리로 팔아야 된다 이거지. 재고정리다? 재고정리 중이야 판테온. 코끼리 떼겠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그나마 많이 쓰였잖아. 그래서 스킨 새로 싹 갈았어도 됐단 말이야. 근데 판테온 이렇게 스킨 싹 갈아도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쳐야지. 판테온이 아직 삭제되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다니까. 판테온은 뭔가 잘못돼 있어. 진짜 판테온을 수정하기에는 버프를 주기에는 홀스형 말은 버프를 주기에는 조금만 버프 줘도 너무 세진대. 근데 지금은 구려. 그냥 구려. 이런 상황이야. 판테온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완전 구리지도 않고 완전 좋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구려. 아예 안 좋으면 애들이 막 재미로라도 하는데 이거는 고르면 재미로 고른 것 같진 않고 진지하게 뭔가 하려는 것 같고 근데 좋지는 않고 구려. 애매해요 되게. 완전 이상해. 그러다가 뭐 챔피언 스킬 뭐 개수 이런 거 조금만 손대면 완전 OP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밸런스가 잘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세일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완전 말단되는 음모로 진짜 쫙 뽑은 다음에 판텐 삭제? 근데 그러면 좋은 거잖아. 한정판 스킨을 갖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남들은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스킨인데 그 템플을 고를 수가 없어. 아니 그렇진 않겠지. 도구 소리야 도구 소리. 아무튼 지금 판테온을 챔피언과 스킨을 같이 세일하는 거면 뭔가 리메이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뭔가 있어요 뭔가. 맞아 패치로그에 그게 떴잖아요. 뭐 AD 스킬 브루저를 위한 스펠 뱀프가 있는 야만의 몽둥이와 스펠 뱀프가 합쳐진 템이 3대3 맵에 등장합니다. 3대3에 판템은 날아다니겠는데? 비비서 패치로그에 템들이 신규 템이 추가가 엄청 많이 떴는데 보니까 3대3 한정이더라고요 그게. 도미니언 아이템도 좋은 거 많아요 판테온한테는. 도미니언에서도 판테온 좋아요. 도미니언 딩거 도미니언 증명의 전장 뭐 이런데 판테온 좋지. 판테온은 좋은 챔프지만 전장을 잘못 만났을 뿐 소환사격곡이 대세가 아니었다면. 아니야 난 아직도 믿고 있어. 판테온을 발굴해줄 그 누군가 로밍. 이게 글로벌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거든. 아, 진짜 몇 번째 등교를 했다. 홀스 코스프레. 그놈의 로밍.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곧 황병의 시대가 온다고. 언제 옵니까 그 시대. 아니 근데 왜 선수들이 판테온을 그 연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했겠죠. 했나? 근데 나는 사실 대회에 자르반이나 우디르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판테온 정글이나 헤카림 정글 나올 수 있다고 봐. 그거 하나 비슷해. 맞아 우리다. 결국은 비슷해. 보면은 비슷해. 어차피 저 하는 게 없는 건 비슷해. 이상해.
근데 판테온 궁은 진짜 글로벌 궁이잖아요. 어쨌든 판테온 탑판 정 탑쉔 정글 판테온 미드 트페 딱 있어봐. 가서 다 같이 죽고. 판테온 대신에 녹턴이 가면 돼. 갈 곳이 없네 판테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이제 윈터 시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해서 온게임 내 이제 챔피언스 윈터 시즌 오프라인 최종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이제 7개의 경기를 통해 가지고 한 팀이 챔스 본선에 합류하는 방식이다라는 것까지가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진행된 경기에서 한 경기씩 좀 짚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경기가 낮은 쉴드와 PSWRS의 경기였는데, 뭐 기대 이상으로 낮은 쉴드가 좀 압도적인 경기였어요. 뭐 중계를 이제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난 몰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충격적이었던 건 엑스페션에 니달리를 필두로 한 나진 실드의 간디메타. 간디메타가 등장했다 그러더라고. 네. 요즘에 메타메타가 많이 나오는데 간디메타까지 등장. 그 경기를 보지는 못해서. 비폭력주의. 애니비아도 있었고. 네. 킬레에서는 네. 현격이 뒤지는데 글로벌보다 항상 앞서 나가. 그러니까 5대 16으로 끝났지. 네. 마지막. 그 5도 좀 끝내기 때문에 얻어버린 느낌으로. 한 2 정도. 네. 싸우질 않는다. 그렇죠. 니달리로 계속 백도어였고 익스페션 니달리는 날아다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실드가 이번 시즌 기대가 된다라는 게 준식장도 잘하는데다가 엑스페션이 완전히 각성했다. 네. 엑스페션이 거의 뭐 막룸급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중계 중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준식장한테 뭐 잘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채팅에서 프레이랑 연습하는데 당연히 잘해야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막 웃었고 저희가 중계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가 어떻게 확산이 됐냐면은 익스페션 당연히 잘 수밖에 없지 막눈이랑 연습하니까. 그러면 송이랑 둘이 나머지는 둘이서는 왜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는 거야. 훈하고 송하고 연습하니까. 아 거기가 함정 카드가 딱 있었구나. 네. 아, 그렇네요. 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송을 지지합니다. 훈도 라이즈로 잘 했어요. 네. 근데 쉴드가 확실히 할 때 보니까 물론 상대적인 열세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네. 범인은 그 안에 있었네. 아 그러니까 준식장이 잘한 방에 프레이랑 계속 붙으니까 잘 안 할래. 잘 막눈하고 엑스페션 실력이 늘 수밖에 없지. 내전을 그 숙소에서 계속 하니까 송 훈 아 답이 딱 나오네요. 그럼 다른 팀 그런 식으로 다른 두 팀인 팀들을 좀 볼까요? 그러면 앰비션 빠른별 봐. 와 그거 아주 뭐 앰비션 빠른 클템 헬리오스. 어 별로 그게 안 오네. 클템 헬리오스 하는데 그게 맞지? 저도 클템 뭐가 물음표가 이만 뭐 어떻게 된 거지? 권능잭패요. 권능잭패? 권능이 그러니까 저는 권능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나중에 늘겠지.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 지금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네. 아, 좀 잭패 잭 선장이 네. 이쪽으로 붙으면 어떡하지? 아니. 잭 선장이 있으니까 메라가 잘하는 거 아니야. 왜? 상대가 너무 잘하니까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아, 지금 나이스게임 신이 되는 거죠. 나이스게임 홈페이지에서 최고의 원거리 딜러는 이런 설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낮은 소드 프레이, 아주브 블레이즈 캡틴 잭, 아주브 프로스트의 웅, 그리고 제닉스 스톰 스브스, 낮은 실드의 뱅, 그리고 귀염둥이 카이젤리까지 투표를 하고 있는데. 미치겠다. 진짜 재밌는 건 프레이 아니야 프레이? 네? 프레이가 압도적이죠. 프레이가 압도적이죠 지금. 화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프레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귀염둥이 카이젤릭이 이렇게 높아? 귀염둥이 카이젤릭이 캡틴 잭과 웅보다 위입니다. 2위에요 그럼? 네. 프레이 아래 카이젤릭. 지금 카피디의 목표가 그 농철을 파고 있거든요. 드레이븐? 네 드레이븐을 하고 있어서 100승을 넘기고 장인어른의 출연을 하겠다. 아 드레이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승 갔다가 장인어른 출연시켜도 돼? 아니요. 그럼 나도 소라카 장인어른 출연하면 돼? 아니 2000점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 후에?
카로카로. 아 지금 보시면은 아직 프레이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댓글에 보면은 프레이를 찍고 보니 아래 댓글 좀 보여주세요. 프레이 찍고 보니 카피디 있었네. 카피디를 위로 올려달라는. 카피디 인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쉴드 근데 그 경기가 결과적으로는 되게 그렇게 포장도 되고 재밌긴 재밌었는데 포인트 두 개가 뭐였냐면요 운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쉴드가. 그러니까 니달리를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도 아무리 니달리 운영을 그렇게 따로 한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킬도 하나도 못 먹고 그런 거는 되게 그게 오히려 좋지 않았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듯 재밌는 듯 보였지만 분명히 운영에 약점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희가 중계를 하다가 숨을 죽이면서 양 팀이 붙을 때마다 숨죽이면서 한 곳만 보지 않았습니까? 소나만 봤죠. 비닐캣 선수의 소나가 크레센도를 여지없이. 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너무 치밀한가? 아니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히트를 못해? 안 좋게 보면은 히트가 안 돼? 잘한 건 잘 묻히고 못한 아니, 것만 눈에 띄고 얼마 얘기해봐 크레센도가 잘 안 맞았어? 네 그런, 거의 안 맞았어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 어. 이상할 정도로 안 맞았어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상대가 잘 피하는지 사시센도야? 여길 보고서 이쪽으로 달린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정확하게 피해요 정확하게 그 안 맞는 범위로 3명 있으면 네. 3명 있으면 자루젠도 그 가운데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나중에는 그게 장면이 경기상 한 두세 번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타 시작하면은 진짜 중계진이 다 숨죽이고 소나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을까 안 맞을까. 설마 뒤로 쏜 적도 있어? 한 번인가 아예 잘못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확히 안 나는데 뒤로 센도를 쏜 적 있어? 아, 심지어 막 아까 한타 규정 시작돼서 이거 크레센도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다 하면은 이때 뒤로 센도가 있대.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 말도 없어 다들. 네. 크레센도 제발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 해가지고 그래도 못 보겠는 거야. 그런 게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들이 텔레파시가 통한 거야. 중계진도 아무리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게임 화면을 봤을 뿐이지만은 서로의 눈빛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느낀 거야. 오프 예선 때 말고 예전에. 그건 예전이고. 근데 크레센도 어차피 스마트 게임 해놓으면은 실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서포터와의 그게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는 또 걱정을 했던 게.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빠져서 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온 게임넷에서도 아주 신나게 그냥 비니켓을 예, 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선수가 잘 안 까잖아. 우리 선수가 동화대잖아. 그 수준에 동화대. 딱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 선수의 수준이 우리 수준으로 딱 내려오니까 우리 너무 좋잖아. 친근하고. 네. 그래서 우리 더 신나게 해서. 나진실도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동준이가 엄청 깠으면은 잘못했네. 동준이가 뭐 깠다 그러면 그렇죠. 빈티지 그렇죠. 무조건 잘못한 거 연습해야 돼. 김동준 누님께서 깠으면 잘못했네. 근데 본인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 그것 때문에 위축되죠. 심리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비니켓이 사실 굉장히 훈남에다가 성격도 굉장히 좋고 그 운명 개인 교습에 또 나온 적이 있었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킨신 심해 탈출. 심해 탈출. 아, 심해 탈출. 저랑 같이 했었죠. 어. 되게 착하고. 어, 진짜 완전 신사의 매너.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괜찮아. 사진이 너무 안 나와. 맞아. 그건 인정. 진짜 실물이 훨씬 잘생겼는데. 진짜 예의 바르고. 진짜 소나만 잘하면 다 모든 게 완벽해. 근데 저랑 할 땐 되게 잘했거든요. 비니케 소나만. 근데 소나를 보여줬잖아. 소나 알리스타 잡은 소나로 캐리했어요. 솔랭으로 하면은 먹히지. 먹히나. 먹히는 지금 실력.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축구 선수들 깔 때 보통 팬들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야, 그 차두리. 아 차. 피지컬 좋고 체력 좋고 달리기 빠르고. 아빠도 뭐 훌륭하시고. 아 되는데. 영재가 축구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뭐 박주영 선수 깔 때 뭐 좋고 골만 넣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거는 진짜 비밀캣은 소나만 잘하면 되네. 모든 게 사실 완벽하거든. 외모 뭐 예의 바로 인성 뭐 이런 게 다 좋은데 근데 나진 실드는 이번 시즌에 큰 일 냅니다. 그러니까 소드가 롤드컵 무대를 밟아봤다는 게 실드에게는 굉장히 자극이 될 거야. 그리고 소드 애들이 그런 거에 큰 그 무대 경험을 하고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야. 이제는 웬만한 무대에서는 쫄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모쿠자가 미국에 못 간 거 이거 지금 분을 사겨서 게임으로 승화시킬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나진 사장 대표님이 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도 롤드컵에서 한국의 성적 거두면은 다른 선수들이 자극을 받을 거다 그랬었잖아요. 그 자극을 현장에서 느끼게 했어요. 나진 대표님은. 나진 쉴드 선수들한테. 봐라, 니네 파트너들은 지금 여기서 이런 경기, 물론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빨리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걸 현장에서 느끼게 해줬으면은, 그 동기부여가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그걸 이야기 듣는 목구자는 얼마나 열받을까. 결과적으로 그게 분명히. 상치지 말래요. 우리 마이크 올린데. 상치지 말래. 네. 저는 근데 나진 쉴드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뭐. 경기를 보면 최근에 뭐, 회중 예선도 그렇고 경기를 보면 가끔 끝낼 수 있는데 못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그때 그 경기도 사실은 뭔가 좀 되게 답답한 느낌? 너무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상대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나진 실드도 어쨌든 챔스 본선에 올라갔으니까 지켜봐야지 될 거고, 1차 경기에서는 CJ 엔투스와 NAB의 경기가, 누누킹 앤 보이즈의 경기가. 그 얘기해야 돼 굳이? 그 얘기만 빼고 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 근데 그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 다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넘어가도 되겠네요. 근데 누누킹 아이들은 한 게 네, 없어서 네. CJ가 그래도 누누킹 아이들 정도는 떡 바를 수 있구나. 간만에 CJ가 신났죠. 그렇게 무시당할 팀은 아니었구나. 네. 재발견. 근데 그건 하지만, 아니지. 무시당할 팀이 아니었구나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CJ가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누킹 아이들은 어쨌든 기량이 올라갔다는 건 아니에요. 졌어도 그날 신났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LOL을 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AB가? 아니야. 아니야, 누누킹이 글 쓴 거 보니까 뭐. 아니, 그니까, 그때, 근데, 분위기가? 경기 상황 자체가. 그래, 끝나고 술 마셨을걸? 그니까, 제일 웃겼던 게 뭐였냐면은, 3경기였나요? 블라디미르가 상대가 이렇게 와드를 박으러 왔다가 조우했어요. 아, 그래, 한번 웃어가지고 탈탈 털었잖아. 한번 그냥 도발로 한번 웃었다가, 리신이었나? 네. 리신이 계속 탄만 그냥 집요하게. 네. 울겠더라. 누누킹 팀은. 블라디미르 울겠어. 질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져서. 네. 거의 뭐 이거. 그러니까 CJ가 관광? 뭐라 그럴까 방심하거나 그러니까 CJ도 분명히 지금 위기감을 느낀 상황이야. 네. 느낀 상황이고 코칭 스태프들이 아마추어라고 방심하거나 이런 플레이 자체를 보이지 말아라는 어떤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누누 계속 밴했어요. 전 그건 칭찬해야 된다고. 누누를 끝까지 밴을 하고, 그러니까 뭐 팬서비스 차원에서 뭐 보여주고 누누 열어주고 해도 이길 거다 이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고, CJ는 지금 계속 대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팀들 중에 가장 최하 전력으로 평가를